네, 팀장님 닮고 싶습니다. 인사 평가 피드백 받는 거 같네요. 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공헌 1팀의 박재희입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좀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공헌 2팀 박우빈입니다. 기부자분들의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게임 IP와 콘텐츠 유저분들과 함께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생각해봤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고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리 놓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다리가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기업과 사회일 수도 있고 다리 놓는 역할들을 하고 싶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는 스마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회적인 지원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십들과 실제 기획을 해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과정들, 기업으로서 하기 쉽지 않은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자 참여 관점에서도 에픽세븐하고 기부 캠페인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게임 산업계 안에서 사실 쉽지 않은 캠페인 기획이었어요. 개발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발사와 퍼블리셔 그리고 플랫폼 같이 연계된 모든 기관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일정 부분 다 기여를 해주셨어요. 게임사가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어떤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매출 난 거를 얼마를 전했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내려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로 3만 명의 유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모금액 2.4억 원 정도를 기부할 수 있었던 사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이주 아동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2호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희가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에 안산시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좀 가장 보람이 되고 좀 기억이 남는 일이고요. 저희가 19년도에 크로스파이어 라이브 스튜디오 개발팀 150분 되는 우리 구성원분들과 함께 태국에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인센티브 트립 기간 중에 일부를 봉사 시간으로 할애를 해주셔서 태국의 이제 주거 취약계층 집을 10채를 지어주고 왔거든요. 사실 이제 가기 전까지는 구성원분들 설득하고 또 준비하고 이 대규모 인원들이 같이 이동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구성원분들 피드백이 너무 좋았거든요. 일에 어떤 다시 동력도 얻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가장 중요한 개발팀 분들과 함께 땀 흘리고 같이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사회공헌 하면 이제 사회복지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구성원들 배경을 보면 뭐 홍보 마케팅도 있고 뭐 정치 외교 쪽도 있고 컴공 출신도 있으시고 그만큼 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좀 특징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항상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선이 남을 향해 있는 것, 저희 구성원분들 시선이 타인을 향해 있는 거는 되게 독특한 관점인 것 같아요. 기업 사회공헌 사이드는 기업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공헌, 방법론도 알아야 된다. 이 삼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제 모시고 올 것 같고요. 소통 능력까지 갖춘 분이라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공은 철학하고 사회학 같이 전공했고요. 입사하기 전에 모바일 컨텐츠 기획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쪽을 했었었고요. 네, 저는 대학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을 했고요. 스마일게이트 오기 전에는 라디오 방송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쪽이었는데 10대 대상의 컨텐츠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익을 이제 쫓다 보면 어떻게 매출을 더 올릴 것인가에 집중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더 좀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때 CSR이라는 영역을 보니까 굉장히 공익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 부분들을 배웠고 이런 공익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을 때 마침 이제 스마일게이트 기업재단에서 사회공헌 담당자 실무자를 찾는다고 해주셔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매년 회사가 조직이 성장하고 비전을 갖고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는 게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게임 산업계 안에 어떤 계속 하나의 저희가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다가 이제는 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하면서 가지는 어떤 작은 성취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성취들이 주는 보람이나 에너지 그런 것들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룹홈이 뭐 인가를 받고 이런 뭐 큼직한 일들도 있지만 기부자분들의 어떤 작은 피드백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고 좀 에너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에서 결연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마일 도너라고 하는 결연 후원 사업인데 저도 이제 그 도너로서 결연 후원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 아동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력들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멤버십이라는 대학생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팀타파스라는 친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본인들이 만든 캐릭터들로 장패드와 마우스패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기부를 해서 그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 IT 기기 지원을 했거든요. 아, 이게 바로 스마일게이트 사회공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고이 간직하고 쓰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전사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더 할지 고민하는 게임 산업계 안에서는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합류하시면 그 어느 회사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게 일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마일게이트는 사실 뭐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단을 통해서도 사회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실험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일게이트에 새로 들어오신다면 스마일게이트가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스마일게이트의 어떤 그런 노력 위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